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사모님 드라이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여블백 헤어스타일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슉! 가시놀과 돈모 느낌 두 가지 느낌으로 해서 뿌리를 살리고 사모님 여블백 스타일로 간지나는 스타일, 엣지머리 있죠? 이렇게 살짝 웨이브 스타일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바람의 각도 그리고 뜸인 것 같습니다. 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뜸, 뭐 밥할 때 뜸, 밥솥? 네, 그거 말고 밥할 때 뜸 들이잖아요. 밥이 맛있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드라이할 때도 뜸이라는 걸 들이는데 예를 들면 열을 이렇게 주잖아요. 밥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 이렇게 주는데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요. 뜸을 준 다음에 열을 준 다음에 식히는 과정에서 볼륨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뜸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의 한 1초, 2초, 2, 3초의 시간에 따라서 뜸을 들이고 안 들이고에 따라서 볼륨의 느낌이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뜸 들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람의 각도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손님의 머리를 이렇게 뿌리에 대잖아요. 바람을 어떤 각도로 주냐에 따라서 볼륨의 느낌 그리고 뭐 손님이 뜨겁지 않게 하는 게 기술이잖아요. 뿌리 드라이 하실 때는 바람의 방향, 바람을 어디까지 주고 어디에서 나한테 바람이 오게 하고 고객님한테 절대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각도로 해서 최대한 뿌리를 살리면서 엣지 있는 스타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드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짧기 때문에 첫 번째 느낌은 시컬 느낌으로 한번 줘볼게요. 바람, 각도. 옆 라인을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말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핀다는 느낌으로 연결했습니다. 뿌리의 느낌은 잡으시고 살짝 밀어서 앞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드라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이쪽 느낌은 살짝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끝머리 방향만 뒤로 보낼게요. 뿌리 꺾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방향만 살짝 주는 느낌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 판넬 이 부위부터는 이제 엣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 라인을 좀 얼굴 선을 좀 가린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맞춰주시는데 코 선의 중심으로 해서 한 45도 정도 해보면 눈썹 라인의 끝 가장 높은 부위 산이라고 하는 부위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가르마 선을 잡으시면 가장 편안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르마 선을 잡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느낌 나중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조금 앞쪽으로 밀어준 다음 뿌리 살려주세요. 쭉 헤샷 쭉 저는 약간 이렇게 뒤집는 느낌으로 끝을 꺾으면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윗부분 라인에서 라인을 살렸기 때문에 연결하시면서 살려서 쭉 해보겠습니다. 느낌의 엣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뿌리를 살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형태감이 살짝씩 느낌이 조금씩 엣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엣지가 이렇게 살짝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간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형태감이 조금씩 나오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C컬 앞쪽으로 살짝 보내고 위쪽 라인에서 밀었다가 뿌리 이렇게 살려서 뒷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저는 한번 해봤고요. 맞은편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 부위에서는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밀어주고 뿌리 살려주시고 동일한 기법으로 형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 부위를 조금 더 살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렇게 반대편 라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노를 이렇게 대요. 된 다음에 뿌리에 바람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한번 더 잡아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앞간지 느낌을 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간지 느낌이 살짝 나오나요? 이런 느낌으로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앞머리 뿌리 다시 한번 이제 가시놀 말고 돈모로도 한번 살려볼게요. 뿌리! 확실히 돈모 느낌은 조금 더 잘 감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돈모 느낌과 약간 가시놀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를 해봤는데요. 사모님 머리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스타일은 사모님 드라이 편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제 영상 조금 보시면서 이제 미용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너무 덥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